찝찝해. 괜찮은걸로. 아, 그래요. 네. 박현정님. 옥상 달빛은 항상 유쾌해서 기분이 덩달아 좋아져요. 박동철님. 옥상 달빛 저처럼 수다스러워서 너무 좋습니다. 정감이 가요. 친동생 같습니다. 제가 여동생이 없어서. 아... 유솔님. 나이가 들어도 아니 나이가 들수록 더 위로의 힐링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언니들은 곡도 음색도 들을 때마다 위로가 됩니다. 오늘도 힘든 하루 위로받고 가네요. 감사합니다. 정수연님. 옥상 달빛에 어른처럼 생겼네를 들으면서 항상 궁금했어요. 두 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어른은 어떤 사람인가요? 그리고 그 어른의 모델, 언니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어른에 가까운 사람이 있나요? 어려운 질문이기다 이거. 그러게요. 우선 뭐 진정한 어른 뭐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더 어른에 가깝다면 저는 책임감인 것 같아요. 책임을 질 수 있는 뭐 뭔가 남 탓을 할 수 없는 나이가 됐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내가 나를 책임져야 하고 또 내가 하지 않은 것들도 책임을 져야 하는 나이가 오는 것 같아요. 진짜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. 내가 한 거 외에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게 진짜 그때가 어른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. 어떤 그 직접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그런 거? 후배들이 뭔가 내가 후배들을 책임져 줘야 되는 상황?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까? 후배들도 후배들인데 사실 가족? 아 가족. 언제부턴가 뭔가 뭐 그렇게 돼버리는 것 같기도 해요. 네, 점점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을수록. 네. 그러니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, 예, 예, 딱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예.